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 시니어의 이해와 초고령 미래 사회에 대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지수입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이신 송혁기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송혁기입니다. 예, 이렇게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에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후원자 및 교우님들 또 고대 가족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은 고려대학교를 성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을 좀 고품격의 포럼에 초대해서 특별하게 예우해 드리고 또 교우님들을 비롯한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자리입니다. 원래 기존에 수요 건강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확대시켜서 좀 더 포럼의 주제와 분야를 건강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규모와의 형식도 새롭게 개편해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에 진입했고 아마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 사회의 인구 불균형에 대한 조정과 또 초고령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초고령 미래사회를 잘 준비한다면 우리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는 과연 시니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초고령 미래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의 견해와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송완범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 연구원 부원장을 지내고 계시고요. 특별히 고령화 사회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시고 오늘 초고령 미래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은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오늘 귀중한 이야기 전해주실 송완범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완범 교수님께서는 본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아사히신문 본사 연구 리서처 이후 2006년부터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에서 교수로 부임하셨고 현재는 글로벌 일본연구원 부원장 겸 고려대 고령화사회연구센터 센터장, 동아시아 일본학회 및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사총편집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고령화사회 연구를 전공하며 초고령화사회의 이해와 수용을 위한 기초적 고찰이라는 연구 업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송완범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처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한국은 이제 확실한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미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따가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65세 이상이 7%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설 때는 고령 사회, 그리고 이제 20%를 넘을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6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65세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또 고려대학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그다음에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한 전 지구적 규모로 고령 문제라는 게 단순한 어느 국가 어떤 조직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2020년 그 연구센터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때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오늘 바쁩니다. 80장이나 되기 때문에 PPT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 이해와 초고령 미래 사회의 대응입니다. 아까 이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전공 분야만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전공 분야가 아까도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고령사회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 2020년부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저는 이제 일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를 전공하지만 일본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일본의 경험이랄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인데 이거 이제 눈썰미 있는 분들이 계속 이제 관찰을 하시면서 좀 들여다볼 분야인데 지금 이제 상식에 우리가 파괴 현상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보통 천만 이상이다. 서울은 천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천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을 합해도 천만이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은 또 어떤가요? 출산율은 지금 한국이 이제 올해 0.8일 작년에 그러면 이제 일본이 1.3인데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국이 20년 전에 달성했던 숫자인데 너무나 빠르게 한국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은 귀여운 모양의 그 만화 저게 이제 뭔데 저게 이제 6살짜리 일본에서는 4살짜리인데 한국 나이로 하면 6살 되겠죠. 6살에 혼자 사는 세대가 출연했다. 그게 이제 일본의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따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보면 고려대학 안에 일본 연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본 연구원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일본 문학, 일본 어학, 그다음에 일본 역사 이제 세 개가 합해서 하나의 연구소를 만들었던 연유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일본 연구라는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서서히 볼테이지를 올려갑니다. 왜 고령사회 연구를 하느냐? 일본 고대사라고 하면서 고대사 하면 되지. 고대사만 해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으로 일본을 설명하고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령 미래 사회의 도래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 그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난관을 타개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왜 고령사회 연구에 뛰어들게 됐는가. 2011년에 우리가 기억이 더 생생합니다만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매그니튜드 9의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3월 14일 날 하나의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가칭 일본 지진 연구 분석팀이라고
A4 용지에 종이를 붙여놓고 저 연구실에다가 6명의 박사를 모아서 계속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난과 안전 동아시아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난과 안전으로 동아시아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안전,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이 침체됐습니다. 고령사회가 들어옵니다. 이제 고령사회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는 위기이자 재난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 연구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많이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덮어놓고 나왔다 보면 거짓걸 못 면한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국민학교에 붙어있던 하나의 표어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2003년에 아까 1.9%인 지금은 0.8일까지 내렸다는 거죠. 고령화사에 2000년도에 들어섰고요. 17년도에 14%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6년이라고 나오지만은 예상 25년입니다. 한국의 고령 스피드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지금. 이걸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기회로 만들 것이냐, 위기로 만들 것이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의 메모를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책상에, 노트에다가 메모를 남겨놓은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고령사회라는 먹구름을 한국의 장래와 접목시켜 해결 방안을 대학이 제시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 초고령 국가 일본의 경험, 성공 및 실패를 한국 사회에 투영시키면 어떨까? 세 번째, 대학의 연구 제안을 가까운 행정, 나아가 중앙정부의 과제와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네 번째, 학관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얻어진 제안은 한국을 넘는 동아시아 모델, 나아가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게 하면 어떨까? 혼자서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메모를 자꾸 남겨두세요. 그래서 최근에 쓴 논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시니어는 누구인가? 한국에서 65세를 전후한 분들을 이럴 때 부르는 말들이 어르신, 노인, 고령자, 은퇴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시니어란 말도 있고 신중년, 뉴 실버 세대, 골드 에이지, 58세대, 그래서 이제 김난도 씨가 선생이 쓴 말입니다만 욜드, 이게 김난도 씨가 유행을 시킨 말이지만은 다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58,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 58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시니어 시티즌, 영국에서는 더 엘더리, 80년대부터는 올드 피플,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 해서 자조적인 표현으로 직원고사인지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불리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양의 노인에 관한 관점 다음에 나옵니다. 노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Long History of Old Age. 여기 보면은 아주 지금도 저는 아주 가슴이 찡한 키케로의 말인데요. 키케로라는 당시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죠. 노년에는 스스로 싸우고 권리를 지키며 누구든 의지하려 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스스로를 통제하려 할 때만 존중받을 것이다. BC 세기에 2100여 년 전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남긴 말치고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 말에 정신줄 놓지 말고 끝까지 자기 정신으로 살다가 가자. 이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성인 베르나르디도 15세기에 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는 오래 살고자 했고 오래 살기를 원했다. 오래 살지 못할까 걱정하기도 했다. 이제 오래 살게 돼도 당신들은 불평하고 있다. 누구라도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늙으려고 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니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리고 동아시아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도 우리가 봐야죠. 또 맹자라는 사람도 역시 BC 2200년,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환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환,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과,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고는 고하니까 빼고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이라고 했습니다. 환과 독을 기준이 바로 나이에, 그 시녀에 해당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61세 이상, 50세 이상. 그래서 61세 이상. 그래서 어떤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동양도 서양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노노부양, 간병살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다가, 간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살해를 느껴서, 그런 게 텔레비에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고령자가 희꼬무리가 되는, 그 안에서 독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노사회, 하류노인, 독거노인, 고독사,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고령담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고장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실업자라고 시니어를 정의했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산성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09년, 1930년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개념이 만들어졌지만, 제론톨러지 노년학이라고 봤을 때 인류 지혜의 총결산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옛날의 내러티브 오브 에이징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인들이 없어요. 그런 시녀들 안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장 구면에 있는 분, 그렇게 옛날식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다는 거죠, 시니어가. 새롭게 인지해야 한다. 새로운 고령담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려대학은 손 놓고 있는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고령사회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CBS, GSI팀과 협업도 모색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던 문제인데, 작년 6월 달에 총장님을 뵙고 제가 MH정신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총장님이 MH정신 뭡니까? 말씀하셔서 방송 용어에 적어받지 않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땅의 헤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장님 깜짝 놀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불과 6개월 후에 시니어 트렌드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게 이따 조금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그때 이후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고령화 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데 화자를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미 20년에 20%로 가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연구원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초고령 미래사회 연구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AI OK? Age Initiative of KU. AI OK? 여러분들 어떤 부분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시기에 이르렀다. 고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항상 들 때, 옛날에 같이 이 책을 만들 때 다섯 명의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근데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이제 만부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안에 직가를 올리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부자 노인들은 전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원한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 취미에 빠져든다. 혼자도 좋다. 이제 자식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혼자도 좋다. 시니어 팬덤 시대입니다. 임영웅이한테 그런 부분을 그래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 집에서 늙고 싶다. 이제 시설에서 가고 싶지 않다. 그다음에 더 젊어지고 오래 사는 에이징 테크의 미래는 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따가 중요하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웰빙보다 웰다잉이다.
제대로 가고 싶다. 남들처럼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 제가 이제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좀 구입을 하셔서 5세, 6세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보시나 봐봐 같습니다. 2009년 동경대학은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를 발전시킵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가 이제 있는 곳입니다만은 중국 칭화대, 부탄대 센터랑 연계를 해서 학술대회를 작년 11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와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고령사회연구협의체를 구성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쉽진 않겠지만 그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이 추진하는 고령사회연구원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제공할 생각이 있습니다. 처장님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한국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 고대 출신이시죠. 조영태 교수의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화 시대, 베이비붐 시대, 그 다음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Z세대 다섯 세대가 공존하는 장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60살의 나이 차이를 두고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숱한 많은 문제를 어떻게 난제를 극복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라는 니복의 캠페인의 사진입니다만은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몸으로도 강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니복의 그림입니다. 자, 시니어의 생활 패턴.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니어들은 누가 뭐라 해도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 이제 가족에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구매력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은 돈이라면 돈이고 자산이라면 자산이고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50대, 60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세계 각국의 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 2017년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렸죠. 총 인구 고령사회 숫자는 냉정해도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래프들은 각각의 표시들은 지금 한국이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설명에다가는 큰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사회자가 또 사인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고령 인구가 지금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뭐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20% 다 넘었죠. 그다음에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18.7%.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만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은퇴, 고령화, 지방이 이제 소멸합니다. 이 숫자는 냉정해도 진실을 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들은 계속 저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학교 출산율 아까 말씀드린 거죠. 0.81까지 내려갔습니다. 고령자 가구 비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가구의 비중은 계속 퍼센트를, 볼테이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국가가, 사회가 누군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다. 저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 여명입니다. 앞으로 내 65세 이후에 얼마나 몇 살을 더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남자인 경우는 여자인 경우는 22.8세, 23세, 그러니까 벌써 80을 넘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는 남성인 경우 18.7세, 여기도 70대 후반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시니어가 다 부유한 게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44%까지 치솟았습니다. 상대적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칠레에 비해서 설마 못 살지는 않겠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 빈곤율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자, 고령사회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바쁘니까 지금 몇 번이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모르겠다. 고령사회 현상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별 통계에서 보면 고독사 54.9%가 5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히키코모리, 이게 지금 큰 고독사의 백골화 시체에 발견된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진국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선진국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세어하우스, 젊은이들을 그 방이 세 개면 하나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살게.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우리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덴마크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미국, 전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가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회가. 건설회사도 그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컬렉티브 하우스 등장합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설명해도 한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간병 서비스, IT 기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조선족 간병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어떻게 조선족 간병인들을 수십만을 끌어들여야 그 병원마다 요양병원에다 집어넣겠습니까? 안 되죠. 요거 이제 간호로봇입니다. 수완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요건 텔레프레젠스 로봇이죠. 이도 따라가면서 따라댕기면서 이제 같이 그 강연자랑 같이 호흡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IT 기술이 발달했다. 이것도 뭐냐? 모빌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려서 그 높이 조절을 하지 않고도 그대로 내려서 목욕탕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점점 고령사회는 편리하게 돼가는 거죠. 연령대별 삶의 만족수 한없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종아리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 웰빙이 중요해. 20년 동안 웰빙을 외쳐왔는데 웬 갑자기 웰다잉이냐?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이걸 정의를 했습니다. 미리 주체적으로 기약하며 남길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자유행위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남기는 행위다. 그걸 종아리라고 저는 설명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내 육신을, 내 정신, 그 부분을 맡아주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맡기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2011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1년에 영화 엔딩 노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면서 사회현상으로 확산된 겁니다. 2011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월 11일 2시 46분에 일어났던 매그니튜드 9의 동일본 대지진이 뭘 나타냈냐. 애기치 않은 죽음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야. 3만 명의 죽음. 지금도 행방불명된 사람이 5천 명이에요. 1만 5천 명이 죽고. 그 사람들은 그 처음부터 그날에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전혀 당치도 않죠. 그런 부분에서 그 영화 나온 시점에 엔딩노트라는 아버지가 이제 중역으로 끝나셨는데 막둥이 딸이, 영화감독을 희망했던 막내 딸이 아버지의 가는 길까지 찍은 영화가 바로 엔딩노트인데 이게 폭발적 인기를 누리면서 종아리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엔딩노트를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이제 지자체가 만들어서 나눠줘, 우체국이 나눠줘요. 온라인에서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내 자식들한테 남기고 싶은 거, 내 비밀번호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계속 건강히 오래 사시면 다 찢어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남기고 있는 거죠. 마이 라이프, 자기의 역사, 엔딩노트, 지금까지와 지금부터. 이건 죽기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한 기록과 계획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아리라고 하는 부분, 옛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들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이완의 죽음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호스피스가 굉장히 발달. 호스피스를 이용한 비율이 옛날에 2000년도에 7%, 56%가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생전 장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죽고 나서가 아니고 죽기 전에
맨정신일 때 사람들 만나보고 가겠다는 이게 이제 보편화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017년에 고마스라고 하는 중기 큰 덤프트럭 만들고 포크레인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이 온라인 부고가 아니고 신문에다 부고를 했던 겁니다. 신문에도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1961년에 고마스에 들어온 이래로 이러이러한 나는 회사 사장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퍼져나가서 굉장히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아주 건강한 그 동안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11시부터 1시까지 뭐 아무것도 빈손 오셔도 좋습니다. 형복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이게 보고장이 떴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남사스러운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 반향이 컸습니다. 그럼 한국은 없느냐? 한국도 있습니다. 생전장례식에 대한 인식을 봤더니 한국 직장 중에 10명 중에 7명이 그냥 아무도 없는 자기들과 주인공이지도 않는 꽃만 있고 자식들만 있는 곳에 자기 우리 가보시면 알잖아요. 장례식장. 그런 부분에 벌써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있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입니다. 거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생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일까? 이제 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 처분하고 싶은 것을 매일 빨리 자기 생각 정신이 총총할 때 하자마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증가됐던 게 존엄사법이 발행되고 발표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제 많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주렁주렁 그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무 호스를 10개 달고 가느니 자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2050년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2050년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노인을 간호하고 젊은 사람이 간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이제 개호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요양해야 되는, 간병해야 되는 시대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다사 시대다. 연 160만 명이 죽어간다. 이제 애들은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은, 시니어들은 죽어가고, 그러면 인구는 줄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050년이 하나의 기점이 돼서 일본이 1억이 깨지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일본이 장기간의 시대를 대비하는 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2050년 이 시대가 되면 1억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이미 관측이 들어갔고 2050년 연구에는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만 해도 1시간 설명이 돼야 됩니다.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생애 주기를 8단계로 정했었는데 에릭슨 사후 부인은 다음 초월의 단계가 있다. 노인 초월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지 말고 정말 그 몸이 이제 옛날 젊지 않은 만큼 정신도 많이 내려놓자. 그게 노년 초월입니다. 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여러 선진국들은 고령화 시대를 이미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었네요. 특히 일본의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중에서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수 학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네요. 네, 거기에 답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른 대학입니다. 이제 세계의 대학입니다. 세계 대학의 베이스를 둔 준비 상황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동경대학입니다. 동경대학이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구도 일본도 동대도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동대라고 해서
동국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경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도 일본도 동경대도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구호가 너무 좀 좋지 않아요. 고대에도 아직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는 게 일본의 제국을 경험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총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과제 해결 선진국 일본을 지향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걸 뭐 하지만은 삶과 장수를 통한 자기 실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커뮤니티 건설, 이게 이제 동경대학 고령사회 종합 연구 기구가 내건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덟 개 부분을 하겠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덟 개 분야로 쪼개서 여기에 동경대학은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잘 눈에 익은 신동빈 회장이 튀어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동경대학에 기부를 하는 회사들을 뒤져봤습니다. 공동연구 기부 프로젝트 11개 회사, 이렇게 이제 슈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회사, 그 다음에 음식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히타치, 롯데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롯데가 들어있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것은 11개, 은행들이나, 네트워크 참가하는 게 18개. 이게 40개 회사가 왜 관여를 하는데 롯데는 왜 들어갔을까? 롯데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롯데가, 신동민 회장이 헬스케어에 의해서 바이어의 논독을 들고 있다. 헬스케어 법인은 700억을 투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일본 회사냐 한국 회사냐 여기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느 회사인들 뭐가 문제입니까? 롯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는 읽었다는 거죠. 자, 2050년. 2050년이 화두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2050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학자 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50년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일본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책 번역하고 싶으나 우리 처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자, 향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초고령 사회 일본을 앞서게, 나쁜 건 좀 늦게 앞서도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앞서가려고 해. 애 낳는 것도 더 앞서가서 더 늦게 낳고, 고령화 사회도 더 빨라지고. 자, 그러면 아까 저 우리 김주수 학생도 얘기를 했고 말했습니다만은 그 고령사회 2부라고 하면 2부에서는 대학이 베이스를 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했잖아요. 한국 급격한 인구 제로 현상 지방 아까 봤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설 때 어떻게 할 거냐. 보십시오. 75년만 해도 인구가 고루고루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거의 이제 과소한 인구입니다. 이제 중심되는 것만 사람이 있고 여기는 뭐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전남 22개 지자체도 18개가 이제 소멸. 여기 보세요. 경북 19개. 강원도는 뭐 거의 있죠. 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북도 거의. 이제 지자체가 몇 개 안 남아요. 이제. 전북만, 이제 전주 남고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고향도 없어져요.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이 미국 선진사회부터 시작했더라 이거죠.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그래서 이제 연속 보호 체계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그 동네에 살고 계시면 여기서는 마지막 갈 때까지 그 동네가 케어해주는 그 집단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한국과는 관계가 없다,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노인 주택 단지 이게 이제 일본의 노인 주택 단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던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미국 경우는 굉장히 의료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적인 돈을 내가지고 그걸 케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일본의 경우는 아직 공적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자체, 그래서 지자체 지방의 창성과 함께 이렇게 이제 표준에서 약 21만 행을 정도를 받는 한국 돈은 250만 원 정도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단, 고령촌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나자와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보면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그 케어를 해줄 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마을 만들기가 가능한 거죠. 이제 생애 활약 마을이라고 일본은 표현합니다. 아, 이것도 뭐 한정 없고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뭔가 도움을 줘야 될까? 그러한 부분에 니가 딱 이렇게 있지만 요거 3번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고령자 집단 초원의 입주 장벽 진입을 높이는 전략이 차라리 추진되고 있더라. 대학의 너셀 빌리지라는 미국의 대학의 초원인데 여기는 연간 450시간의 대학 수업을 들으라. 그런 사람만이 우리 들어오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더 들어가고 싶어. 희한하죠. 젊었을 때는 공부하지 않고 싶은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싶, 지적 호기심이 높은 시니어들이 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실험되고 있더라. 일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더라. 자, 여기에 대학 연계형입니다.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CCRC, UBRC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대학이 관여해서 대학이 콘텐츠를 채워주면서 대학 촌을 형성하는 거예요. 고령자들을 모시고. 허허, 기가 막히죠. 지금 일본, 미국, 군데군데 유럽 지금 다 실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보통 때 건강했을 때는 집합주택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살다가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 자립한 주거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몸이 안 좋아지면 이제 간호하는 곳으로 옮겨. 그 독립 건물도 다르다는 거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더라. 저게 이제 지방을 과연 구할 수 있는가? 사라져가는 지방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일본, 미국 전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 좋은 대학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지 메이슨 대학의 카를 교수가, 캐럴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학 관련자 거주가 10%가 필요하다. 즉 대학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고는 안 되고 대학에 있는 관련자들하고 같이 융합됐을 때 저 CCRC, UBRC가 살아남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수원대에서 조금 앞에 몇 년 전에 연구 성과입니다만 연구를 했어요. 대학 연계 은퇴자 커뮤니티면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건 40%가 긍정 답을 했다. 돈 얼마면 좋겠느냐? 수업료는 학생들 가지고 1,000만 원 이거 못 한다. 얼마면 좋겠느냐?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즉 몇 강좌 아니 이제 18강좌든가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대학에 매칭되는 그런 시스템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건국대 더 클래식 500, 명지대 LP9 이런 부분이 약간 흉내를 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고대는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계속 봅시다. UBRC 주목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 그다음 당계 세대라고 말해지는 이제 그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합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전쟁 끝나고 45년 전쟁 끝나고 열심히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서 그분들이 다 모두 대학 문턱을 밟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대학이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꿈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분들이 은퇴하는 게 이제 2008년도, 2010년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들은 그 준비를 하고 뛰어든 겁니다. 자, 일본의 UBRC입니다. 우리가 모델 삼을 만한 니교 세컨드 스테이지입니다. 2008년에 시작했죠. 여기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약 100명을 받아가지고 그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간사이 대학의 컬리지 링크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혈연이 아니고 지연입니다. 지연. 같은 근방에 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 친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한국 정부에서도 CCRC, UBRC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에 잘 아시면 서천에 보면 천주교 대전교구가 위탁하는 집적촌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대기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지에 주거, 의료, 돌봄, 여가시설 다 모아놨어. 예, 한국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보십시다. 노인이 되는 게 두려운 사회, 말 쏘고 칼. 보시면 좀 섬뜩섬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인권 침해 전국 국민의식을 조사해봤습니다. 보니까 젊은 청년층이 인권이 침해된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식, 일자리, 연금, 복지 비용 부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니어가 싫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어떻게 잘, 국가는 또 어떻게 잘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세대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자식 세대지 않습니까? 자기 세대하고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고민이 출현될 것인지 저는 이제 작은 하나의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지 프렌들리. 에이지 프렌들리라는 것은 원래 고령층에게 친화적인 뭔가 시니어층에게 친화적인 제도, 그런 방안들을 에이지 프렌들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는요. WH 구미 이런 부분에 사용된 말이지만은 일본에서는 이제 2020년 이렇게 쓴 말인데, 과연 일본은 70세까지의 고령자 취업 상태 확보 조치를 각 회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70세까지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70세 노동자가 이제 눈앞에 닥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에다가 맡겨놓다든가, 국가에다 맡겨놓다든가, 지방에 누군가의 초민한테 맡겨놓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기도 준비를 해야 한다. 자기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종아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준비는 뭐냐? 웰다잉 종아리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상식이 되어가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또 묻고 싶습니다. 에이지 프렌들리는 과연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에만 도움이 되는 게 건가? 그게 아니다. 아버지 세대가 시니어 세대에 굉장히 시니어 준비를, 종아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자식 세대가 고마워할 일이야. 왜? 자기가 대신 부양해야 될 일을 대신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할 문제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간다고 해서 화낼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4050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는 2030에도 프렌들리한 일이 될 것이다. 결국에 장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환영할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아,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님이 설득할 수는 없지요. 대학이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려대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부, 3부를 지나서 통째로 시간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내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메모를 또 써봤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맞춰서 제2의 청춘 프로그램으로 가칭 다시 캠퍼스에 가자 프로젝트. 불가능할 것인가? 방통대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직접 캠퍼스에 다니는 프로그램. 입학료와 수업료를 자기가 즐겁게 내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겠죠. 제2의 입학 개념이다. 학교 재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니어 학생들에게 임하게, 인생 임하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 및 구미의 사례를 조사해서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메모를 많이 남겨놨는데, 그다음 기업의 은퇴자 교육을 수업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은퇴자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떠안아서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히 재정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공통 과목은 학생들과 같이, 20살 이 학생들을 같이 듣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매답점 정도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강사는 어떻게 하느냐? 교수들이 비싼 월급 받고 하려고 그러겠냐? 이게 아니죠. 아이디어를 내야 돼. 은퇴 교수입니다. 은퇴 교수님들 지금 거기도 이제 시니어 되셨지 않습니까? 심심하세요. 외로워요. 다시 학교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희망하는 현직 교수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취직을 갈망하는 미래 학문 세대 많습니다.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 학생들 아니죠. 그 박사님들에게도 그 다음 그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정말 원래 대학이란 게 뭐였습니까? 18살부터 22살까지만 교육시키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원래 대학이라는 것은 생애 학습에 관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대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면 주니어만이 아니고 시니어도 다닐 수 있는 학교, 시니어도 필요한 학교, 그런 대학을 왜 못 만드냐 이거죠. 지금 지방 살리기에다가 정신 바뀌어가지고 지방에다 맡겨두지 말고 고려대학이 시작할 수 있으면 고려대학의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왜 못 만듭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느냐. 총장님이 오늘 들으셨으면 굉장히 좋으셨을 텐데 총장 산하 액션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2장 3장인가 뭐 정신없이 와가지고 됐는데 감히 내기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너무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여러분들 질문 또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우리 네. 네, 교수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강연 내내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뜻깊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50여 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그만큼 집중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송한범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 질문을 두세 개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교회의 사무총장 11년 동안 봉주를 마치고 지금은 조그만 그 일본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학과 치리학번의 장광준입니다. 네.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송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대학이 하나의 지역이든 또 로컬이든 커뮤니티 센터가 돼서 이 교육, 이 고령자를 위한 교육, 하나의 또 커뮤니티 센터 만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고려대학교에서 평생 교육을 만들었어요. 우리 송 교수님 생각할 때 왜 평생 교육원이 고려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왜 지금의 저런 상태가 되었을까? 저게 지역사회 교육, 그 다음에 모든 그 올드에이지도 타켓으로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고려대학교에 평생 교육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UBRC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안이었을 때에 과연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 하나하고 제가 교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교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평생 교육 문제. 컴업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해외든 국내든 지방에 가 있는 우리 교우들 다시 고려대학교로 돌아오라. 컴업 유니버시티라는 걸 했는데 역시 저 자신의 능력의 부족인지 사회 인성의 부족인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한테 질문은 교회에서 했던 교아카데미도 그렇고 고려대학교에서 했던 이 평생교육원에 대한 그 평가 아니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UBRC하고는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뭔가 방향의 모색을 해야 된다든지 또 예산 지원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 한번 좀 우리 송 교수님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자성하는 의미로 고려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또 고려대학교 교회의 그 교학아카데미를 회고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물론 좀 당돌한 질문이지만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신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오시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네 말씀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장을 했거나 또 교우의 그 부분에 관여했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UBRC라고 하는 이 형식이 어떤 거냐면은 조금 더 그냥 우리가 고대라고 하는 지역에 그냥 희망자를 이렇게 이제 그 어느 강의의 중심을 둬서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UBRC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케어까지를 같이 그러니까 병원에도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세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공짜로 그러면 그 시니어가 그냥 아무나 들어와 쓸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나도 또 다른 뭔가 이게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기부를 어떤 식으로 수업료를 내고 들어가는 왔고 틀 속에 들어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가 아니고 나도 어떤 부분에 다시 학교를 댕기고 싶은 그러한 자기 그 기본적인 열정을 이 학교에 함께 이런 부분에 이 프로그램에 같이 맞춰서 나는 1년을 같이 댕긴다든가 그 다음에 이 본과가 끝나고 나면 다음 그 대학원 같은 과정은 아니지만 1년을 더 댕기는 과정에 다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학생 같은 그런 풍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요양하는 부분이랄지를 그런 건물들을 이제 원래 미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 세컨드 스테이지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학생다우게 교우님들에게 학생 또 학생이 되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나는 학생 또 한 번 하고 싶어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에게는 이런 걸 지켜야 합니다. 또 요것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건 학생들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닌가 잘 모르면서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초고령 사회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고요. 뭐 제가 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것도 사회 불평등의 한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겠다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의 결과물이 이 초고령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고령자들에 대한 문제만으로 생각할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일단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학교에서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더 해서 이런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고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생각하고 아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시니어에 대한 생각, 시니어란 과거의 시니어는 이랬지만 지금의 시니어는 이렇다든가 또 그 다음에 지금의 시니어가 봉착해 있는 문제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 어떤 과목에도 넣을 수 있어야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고령 문제지 고령만 뚝 뛰어나는 그 특이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 저도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주차권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